김밥집 고객. 요거 볼게요. 김밥집 고객. 김밥집이라고 지금 나오나? 김밥집. 김밥 온다. 큰 거 온다. 김밥집. 자, 저도 좀 접하긴 했는데, 트위터에서 난리 난 김밥집. 봅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햄 안 먹어서 햄을 좀 빼려고 하는데, 햄 빼려면 2,000원이 추가되는 게 맞나요? 네네. 햄 빼주세요에 2,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예. 단무지 빼주세요에도 2,000원 추가됩니다. 햄을 빼는데 왜 돈을 추가해요? 나는 이게 순수 궁금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게 약간, 그냥 가게 운영 방침이 그런 거지, 이걸 왜 물어봐? 그치? 아니, 굳이 안 먹으면 되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갑다 하는 게 맞지. 일일이 저런 걸 왜 따지고 들까? 아니, 운영 방침이 그런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타임라인상 여기까지는 이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난 좀, 아니, 저거 그냥 순수 궁금증 아니야? 코트야, 이것도 사회성 운운할래? 이것도 사회성이 없는 거야? 햄을 뺐는데 왜 돈을 추가해요? 라는 게, 아이피 뭐지? 왜 전자냐 안 나오냐? 맞음 자영업자 마음임. 상차림 비용이 왜 5,000개예요? 하면 알라본 말이 없지 인정 여기까지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지. 머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 아이키 뭐지? 야, 안 나오네. 오늘 전자랑 문제가 있나 봐.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다 하다니. 아니 봐봐. 이거 이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되고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 나는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거에 대해서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시키고 싶은데 가격이 이해 안 가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임. 오케이. 자, 물어보시는 게 처음이라서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햄을 못 먹어서요. 네, 그러면 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답답한 거, 아니 여기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잖아. 햄 빼주세요. 플러스 2,000원. 있는 재료에서 빼는 건데 왜 추가 비용이 드냐고. 코트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그래? 오케이 알겠어. 2,000원을 추가하고요. 아니 눈으로 보고도 이거 잘못 적힌 건가 인지 부조화가 올만하지. 재료를 빼는데 돈이 추가된다고 물어볼 만하지. 자, 오케이 알겠어요. 저희도 추가가 아니고 해물을 빼는 것을 2,000원 추가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거 주문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햄을 빼는 것을, 해물이 아니라 햄 빼는 것을 2,000원 추가 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안 알려줌. 그냥 안 알려줌이야. 안 알려줌. 이유?
그냥 빼면 받는 거야. 어, 이게 우리 가게, 이게 우리 가게 그거야. 뭐라 그러지? 우리 가게, 어, 노하우야. 안 알려줌. 우리 각 방침이야. 김밥에 햄 빼달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받는 매장은 처음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하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답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지금 이러고 있네. 둘 다 극적극적. 저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둘 다 지금 양쪽이 당황스러운 상황. 어디까지나 고객의 입맛과 취향인데요. 입맛과 취향인데요. 그걸 갖다가 저는 조절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재료가 빠지는 만큼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햄을 빼는 것도 추가. 저희가 오픈한 지 7년이 됐는데 이렇게 돼 물어보니까, 자, 이유 나왔어. 자, 이유 나왔다. 이유가 나왔다. 이유가 나왔다. 김밥이 있다. 그럼 여기 단무지, 햄, 뭐 우엉, 뭐 당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햄 자리를 쏙 빼면 햄 자리 들어가는 이 자리가 B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걸로 채워 넣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가 더 들어간다. 근데 이 말도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해. 다른 것들 해봐야 이제 야채 드릴 텐데. 그게 어떻게 2,000원이죠? 자, 그저 햄만 빼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저도 이런 답변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돌아서려고 했어. 그래? 좀 띠껍다라는 것보다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이제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 근데 이제 주인장이 주인장이 이제 저기 삔또가 나가버린 거야. 자, 밑줄 안 치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햄 빼달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계속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과드렸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햄만 빼달라는 거 이렇게 카톡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여러 번 하니까 조금 이분도 좀 이상하신 분이네. 처음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이유를 알려주면 되고, 네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에 나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걸로 문의하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요. 저희 가게 운영 방침이 이런 것 뿐이니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가게 찾으시면 돼요 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 되잖아. 처음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뭐야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같아. 본인께서 얘기하시고 설마 기분이 나빠지신 건 아니죠? 어떤 고객님이신지 정말 재밌네요. 본인 성함이나 이름이나 얼굴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처음이고요. 아, 처음이란 얘기 좀 그만해.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갖다 때리 박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음식점에다가 시키시면 되지. 굳이 코치코치 깨물으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 뭐 시비 거시는 거 아니면 그냥 그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햄이 빠지는 자리에 다른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얘기하면 되는데, 좀 말투가 졸라 막 열받게 만드는 말투네. 처음이세요를 계속 얘기하네.
다른 분들은 돈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로 더 추가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거 갖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고객님 다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고객님은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 학생은 아니시죠?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김밥집이라고 이 고객이 올린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하고 이제 이 김밥집에 대해서 올렸어. 근데 이 김밥 상호명까지 같이 올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금방 찾지. 사람들 좀 보는 그런 커뮤니티에다 이거 올리면은 금방 찾지, 상호. 그러니까 이거 올린 인터넷에 올린 거 자체부터 이 가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지. 사실 둘 다 생각이 짧아. 둘 다 생각이 짧다고 난 생각해. 근데 장사를 어떻게 하건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아님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리고 한다는 게 되게 좀 악랄한 것 같다. 나는 이 사람이 그럴 의도가, 전 그럴 의도 없었어요. 전 그냥 내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올린 그 상호명까지 밝혀지게 되고 사람들이 찾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가게에 피해가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내가 몰랐다 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생각이 짧은 거지. 그지?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이러면 안 되지. 트위터에 박제하네. 플레김밥. 여기 김밥집 이름 아예 상호명 밝혔네. 와. 나 다시 기울어졌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다시 기울어졌어. 근데 여기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상호명 공개되고 트위터에 이제 박제가 됨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이거 수상공인 입장 이건 저 그냥 밥 이거는 밥줄을 건드는 행위야.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아무리 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밥줄을 건드는 건 그만큼 큰 사안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밥줄을 뺏어 놓을 만한 사유라고 난 절대 생각이 안 들거든. 자, 봐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김밥에 햄 그거 하나 빼는 건데 왜 2,000원이나 더 들어가냐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은 네가 햄 빼주고 더 햄 뺀 가격만큼 덜 받는 식당을 찾아. 그게 맞지. 왜 걷다 갔다 따지고 들어.
꺼져! 다른 데로! 마음에 안 들면 꺼지라고! 아니, 맞잖아. 이거 왜 물어보냐고. 이걸 묻지 마! 이미 나와 있잖아. 맛살 빼기. 뭐야, 이 집 이상한데? 어. 아니, 이거는 사회성 아니야? 왜냐면, 봐봐. 여러분, 배달을 시키는데, 지금 되게 늦은 시간, 막 새벽 6, 5시야. 배달 뭐 시키려고 딱 봤는데, 페퍼로니 피자, 불고기 피자, 포테이토 피자, 20만원 돼 있어. 이거는 뭐냐면, 가게를 오랫동안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시키지 말라고 한 20만원인 거야. 그지? 그지? 그렇게 해서 올려놓는 그 배달의 민족 가게들이 많아. 알지, 여러분, 이거는? 어. 지금 시키면 막 20만원, 이렇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려놓고, 어. 그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안 시키는 거잖아. 어? 근데 이게 따지고 될 일이야? 중량이 오히려 줄거나 그런 건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래 네가 비유 잘못됐다고 치면은 저지방 우유 지방을 뺀 건데 왜 돈을 더 받아요? 남양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해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면 어? 그거랑은 다르다고? 왜 다른데? 성분을 하나 더 뺀 건데 원래 그 성분이라면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까지 말해줬는데 불편하면 아니 그게 왜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건지 얘기해 봐봐 왜 달라? 응? 왜 달라? 아니 더 비싸게 팔잖아 어, 아니 무설탕도 대체당을 썼는데 오히려 설탕보다도 대체당이 더 싸. 자, 방금 저지방 우유 예를 들었지. 우리나라의 저지방 우유가 그냥 우유보다 더 비싸게 팔려. 근데 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가 더 싸게 팔려. 그러니까 파는 사람마다 뭐 제공을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운영 방침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코치코치 캐묻는 거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있고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굳이 그런 걸 물어보고 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 그냥 안 올리면 되는 거 그냥 다른 데서 시키면 그만이야 어? 꼬우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돈을 왜 더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 돈 더 받아도 될까요? 하고 소비자들한테 막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물어봐야 돼? 이해가 가지 않는 운영방침은 여러 곳에 있어 여러분들 식당, PC방 그 어디에도 다 있어 어 지금도 내가 여기서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좀 나한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띠껍게 해가지고 내가 한 명 강퇴시켰어 그 운영방침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어? 근데 가만히 있는 놈 갖다가 강퇴시켰어 그것도 따지고 들면 안 돼 내 자기가 운영 방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누구한테 뭐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분이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 가게에 지분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응? 그래서 너는 코트야 그럼 너는 자 그래 알겠어 코트야 네 말 알겠어 저 사람의 자유야 근데 김밥에서 햄을 뺐을 때 그거 2,000원 더 받는 집에 너는 시키겠냐? 나 안 시켜. 나 안 시켜. 보고 그냥 뭐 이런 병신 같은 데가 다 있어. 난 이게 아니 뭐야. 다른 데로 난 바로 가. 말 같지 않은 곳이 있네? 하고 나는 그냥 속으로 욱하고 넘어가. 그게 사회성이라고. 굳이 아니 김밥에서 햄을 뺐는데 왜 2,000원을 더 받아요? 이거 안 한다고.
순수 궁금증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른들의 사정을 왜 모르냐고. 어? 아니, 안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씨부, 자영업자가, 아니, 이 집에서는, 이 집에서는 얼마에 팔고, 저 집에서는 얼마에 팔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지? 어. 사과가 2, 3만 원 해도 안 처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약간 윤루카스 비유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 얘기한다. 치킨이 비싸면 안 처먹으면 되지.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약간 그 멘트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 저거를 따지는 게 맞아? 그리고 저렇게 박제하는 게 맞아? 저거는 죽이겠다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줬잖아. 햄이 비는 자리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맨 처음에 얘기했었으면 됐다. 사장의 대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다. 그리고 저 박제는 뭐 누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는 뭐 다 알 거고. 아. 근데 이거를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갖고 확인받아야 되는 이게 난 너무 무서운 사회라고 난 생각이 드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 두고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융통성이고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내 시간 할애해가면서 물어본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김밥에 햄 뺐는데 2,000원 받는 건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면은 다른 데 시키면 되잖아. 어? 안 먹으면 그만인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논란 만드는 게. 이런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가자. 정당한 물음이었던 걸로 하나하나 따지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 난 솔직히 이해 안 가지만 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내 문제로 대입시키면은 나를 바꾸면 돼. 그래 뭐 물어볼 수 있지. 뭐 당연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뭐 이 일을 나한테 대입시킬게.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다 생각하고 나중에 넘어갈게. 아니야, 굳이 다수와 이렇게 해가면서 자존심 싸움, 내 자존심 걸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난 이게 정당한 물음이었다고 생각할게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사장의 이 대처 때문에 박제가 됩니다. 예, 이 소비자가 박제를 한 거야. 소비자가 박제를 하고
가게에서 인스타를 자격을 합니다. 우리 가게 박제하셨죠? 소상공인 향해서 온갖 인격 살인 다 해놓고 보니 인스타 계정 3개 갖고 있는 거 모든 사진 제가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계정 저한테 차단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트위터에서 계속 댓글 달리는 만큼 고객님 사진 하나하나 스토리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고객님은 저에게 그렇게 막대하고 듣지도 못한 댓글 여러 가지 듣게 가끔 하시면서 저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운전면허를 딸 정도면 성인인데 아이도 안 하는 짓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입해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놓고 운전면허를 땄네? 나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걸요? 하고 이제 또 박제를 또 한 거야. 요즘 사람 참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질서를 자기만 편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편법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사람을 마녀사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되돌아오고 법이 달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붙어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 이거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문하지도 않은 손님 신상 털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려가지고 저격하셨던데 카카오맵 후기에 일일이 댓글 달 시간에 신상 유포 당한 피해자분께 사과부터 하시는 게 순서 아니실까요? 그러게요.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트위터에다가 SNS에다가 X에다가 온갖 지인들 다 동원해서 저한테 팔로우에다가 지금 저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주하면 저희 당구 고객님이 저한테 제보가 오셨겠어요. 새벽에 시킬 곳 유일한데 양념치킨 2만원 후라이드 3만원 이러면 네. 실수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아? 그래, 물어볼 수 있다고 봐. 그래, 물어봐야지. 이해가 안 가는 건 물어보는 게 맞지.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 물음에 대해서 아, 고객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만. 얘 이제 대답해 줘야겠지. 자, 그래서 한 동네에서 불과 5,600m밖에 안 되는 데에서 브랜드 가방 회사 하시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와, 더 이제 여기는 더 나아갔네. 저 사람 무슨 일 하는지까지 알아내서 신상 먼저 유포하시는 분이 먼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손님과 신경전 벌이면서 그렇게 장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니 23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객 저격은 물론 YTN 뉴스를 타는 등 전적이 있었다. 아, 이제 23년도 있었던 이 불만은 뭐였냐?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느림. 김밥 12줄 4시 50분에 주문하고 5시 40분에 온다고 해서 해놓고는 6시에 왔어요. 맛있는데 한 줄 10,000원 서울 물가 빡세긴 하네요. 고추가 오이고추인지 뭔지 일단 청양고추가 아니라서 일도 안 맵고요. 쌈장은 기본적으로 전 맛있었는데 차장님은 짜다고 하고요. 일반 김밥보다 김치김밥이 더 맛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사실대로 내가 자기가 느낀 대로 이제 얘기를 해줬네. 서비스 인원수 맞춰서 요구르트 한 개씩 넣어줘서 감사했는데요. 수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나무젓가락으로 편의점에서 사서 먹었어요. 여튼 잘 먹었습니다. 두 번 시킬지는 모르겠군요. 자, 보통 이런 이제 그 리뷰가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주문 예정 시간보다 늦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시켜주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인상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또 서비스 그 마인드고. 근데 고객님, 그니까 실수인가
하고 묻는데 그걸 사장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할 것 같은데. 고객님, 주문해 주신 건 우선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배민으로 이렇게 많이 시키는 분 취소하려다가 했습니다. 예? 나 아까 방향 선회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나 방향 선회 안 했으면, 안 하고 이거 봤으면 상당히 낯뜨거웠을 것 같다. 물 잘 탔다. 그래. 제가 이 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매출을 다 포기했는데, 자, 일단은 나는 이 세 줄에서 이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어. 이 장사하는 마인드가 아주 틀려먹었다. 아무리 맛있어도 요따구 마인드로 장사를 하면은, 사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제가 이 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매출을 다 포기했는데요. 배민에다가 이렇게 시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12개를 보내느라 저는 오늘 저녁에 매출을 다 포기해야 돼요. 아니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빡치게 만들어서 전자녀 속에 한 거면 넌 천재다. 아니 어쩌라고요. 뭐 그럼 수량을 당신 상황 컨디션 전형 매출을 포기해 전부 저 사람이 시킨 다 매출이 아닙니다. 예상해서 시켰으면 각기 포장 시간이 더 매출에 도움 되게끔 눈치 보고 알 잘 딱 깔 센 장착하고 주문하라는 거야? 와. 아니. 팔아줘도 지랄이야. 별 개 같은 마인드를 다 보겠네. 그냥 망하십시오. 배민에다가 이 정도 시키시면 제가 배민 관계자 7명이랑 얘기해야 됩니다. 전화를 센터에 3번이나 해야 되고 오늘 라이더 분들마다 언쟁을 해야 돼서 또 지연되고요. 개취급도 받아야 되고 계속 지연됩니다. 지연된다고 제가 배민에게 당신들이 잘못해서 고객님들이 음식 늦게 가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자가 안 갔나 봅니다. 제가 삼겹살 김밥은 오랜 시간 걸린다고 메뉴에 주문하지 마시라고까지 직관적으로 적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삼겹살 김밥을 안 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까지 아이 누가 뭐 하라고 뭐 저기 뭐 시켰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미쳤다. 고객님께서 그걸 보시고도 주문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기다리실 거 감안하고 주문하신 건 아닌가요? 와. 위에는 변명으로 깔아놓고, 이제부터, 이제 뒷줄부터 이제 딱 공격하네. 아까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세요. 당황스러워요. 하다가 급발진하잖아. 그 똑같아. 이거 1년 전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분 나빠지신 건 아니죠? 해놓고 나서 이제 딱 절반은
조금 매너 있게 보내다가 이제 뒤에서부터 절반에 잽 좀 갈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레이트 훅으로 막 다 들어와. 어떤 고객님이신지 얼마나 재밌네요. 본인 성함이나 이름이나 얼굴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처음이고요. 봐봐. 패턴이야, 저거. 저거 패턴이야, 패턴. 자기 변명. 하고 나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시고도 주문하셨으니까요. 감안하고 주문하신 거 아닌가요? 삼겹살 1인분, 12인분, 52분 만에 구워서 김밥 12줄로 싼다는 게 이 정도면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삼겹살 김밥 한 줄 싼데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배민으로 절대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아주세요. 요즘 물가 때문에 제가 김밥 안 올리고 있는데요. 지인께 삼겹살 1인분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배민은 김밥 100줄 시켜도 30분 이상 절대 안 줘서 시간 늘려다가 6년째 이런 단체 주문마다 두 번 전화해야 되고요. 전화 와서 또 시간 지연되고요. 지연 전달 못 받은 그냥 가는 라이더에게 쌍욕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아 저기 고객님 저기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배민 시간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주문 들어오면은 삼겹살 김밥 이거 하나하나 싸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다리시는 거 괜찮으면은 제가 그 빠르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이 시간에는 못 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주문 안 들어올까봐 안 하고 그냥 한 거겠지. 뭐 좀 늦게 받아도 이 사람이 내 사정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로 장사를 한 거겠지 지금까지. 아 그놈의 깨알같은 기도 이모티콘. 이건 또 뭐야? 5개월 전에 YTN 뉴스까지 탔었다 그러네. 아, 왜 이제서야 터졌을까? 미슐랭 3스타보다 까다로운 예약 방법. 먹기도 전에 피곤하다. 내부 사진 촬영 금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장이 요리에 자부심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날카롭다. 불친절하다. 매우 불친절하다. 가격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겪어보면 압니다. 식당 주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육인 밥이나 처 만드는 년이 본인이 왕이여. 하다하다 햄 빼고 돈 쳐받는 창의적인 병신은 처음이라 웃기긴 하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카톡입니다. 소상공인이 이런 취급 받는 거는 괜찮고 본인께서 트위터에 글 올려놓은 걸 읽었다고. 아니 자꾸 소상공인 운운하는데 본인은 좀 괴짜잖아. 괴짜 상인이잖아. 괴짜 상인. 괴짜가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괴짜가 자꾸 뭔가 이 방법을 파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상공인 호소하는 것밖에 없네. 그 어떤 소상공인도 어? 이런 식으로 장사 안 해. 김밥에 햄 빼서 2,000원 더 받는 거?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솔직히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시키면 그만이고. 그래서 저 문의했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처하는 방식이 늘 이래왔으면 이거는 그동안 스스로 화약을 채워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일로 트리거가 당겨져서 망하는 일밖에 안 남았지.
근데 매장 앞에 SUV로 집에 못 가게 입구 막아놓고 가게 문 닫는 시간대에서부터 계속 와갖고 가게 문 부실 정도로 두들겨서 드시고. 아니 이건 좀 과한데? 아니 이거 편 이 저 가게는 망해 마땅해 망해 마땅한 곳이 맞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 김밥 실물 한번 봐보라고? 안 망한 데 이유가 있다고? 김밥 실물 있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어? 어떻길래? 어? 아니. 아니 장인이셨잖아. 와 이거 무죄 주고 싶은데? 이것도 뭐래요? 아는 사진도 있어요. 와. 와. 사장 욕하는 리뷰들도 맛없다는 얘기는 절대 없다고. 아, 그냥 난 이제 모르겠다. 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뭐 나한테 침 뱉거나 나한테 언어폭력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정도 퀄리티의 김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먹을 것 같은데? 흔들면 돈 추가되는 이유가 납득되는데 더 비싼 재료 두 배로 들어가서 아, 졸라 잘하는데?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 뭔가 더 매력 있는데 이 집? 아 이 집 뭔가 더 매력 있어. 자기 철학 확실하네. 보통 뭔가 인성이 빠그라지고 운영 방침 이상한 데들은 음식도 쓰레기 같단 말이야. 본업조차도 못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본업도 못하는데 뭔가 싸가지가 없거나 뭔가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뭔가 뭐 이상한 좀 정신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더러. 근데 음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네. 어. 사실 장사라는 게 개나소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잘 못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 저거 한 줄에 9,500원인데 저렇게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어. 개나소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개나소나 하는 것 중에 나는 다르게 한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음식 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물론 무례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집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다면 좀 안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맛은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또 드네.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요점이 흐려졌다. 냉철하게 보자. 맛없다고 딴지 건 게 아니잖아. 코트야, 줏대 없이 이럴래? 아, 모르겠다. 나는 이 정도의 그 솜씨가 있으신 분인데 여러 그 잡음을 견디실 수 없는 멘탈이시라면 예약제로 받으셔도 되겠다. 좀 팔아주고 싶네. 존나 멋있는데? 요즘 사회에 이런 분이 없거든. 잘하는 집 같아. 골빈 새끼네. 사장 인성 운운하다가 음식 솜씨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실력을 보니까 또 사장 편을 드는 거 진짜 이상한 놈이라 그러네. 나한테 골비였다고. 아, 또 이런 것도 올리셨네. 이제 그만 매장 영업 종료할까요? 예, 81% 아니요 6%. 배달 영업만 하세요. 13%. 자, 이제 여기다가 얘라고 쓴 사람 성씨 딱 5명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씨, 박씨, 주씨, 이씨, 전씨. 여기선 얘라고 하고 고소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선 아니요 누르고 제가 그랬죠? 다 여기 정찰해주고 이제 그만하세요. 선처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5일 싸우다가 지쳐서 임시 휴무. 카카오맵 후기 미제공 설정으로 빠른 대처. 고리 빈 새끼가 아니고 개가빈 새끼입니다. 아까 비빔면 적게 먹어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들 또 있네. 사장도 이해 못하겠지만 소비자도 이해 불가임. 햄 뺐는데 추가 요금 받는 곳이 뭐 이딴 가게가 다 있지 하고 다른 거 주문하면 되지. 트위터에 박제는 안 할 듯. 그래요. 야,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네. 아니, 근데 저건 주인 마음 아닌가? 안 사면 그만이잖아. 짱 이모티콘 떡 칠해놨네. 아우 킹받아. 아 모르겠다. 난 저 김밥이 너무 맛있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김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잘하시네. 아유 너 힘내셨으면 좋겠어.
재밌네 오늘. 6시 넘었다. 와 진짜 휴방 이제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뭐 사회면도 있고 연예계도 있고 별별 일들이 소식들이 있으니까 진짜 이거 마르지 않는 콘텐츠다. 자, 이 김밥집에 대한 총평은 근데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 사장님은 운영 상담을 받아야겠다. 그게 맞다고 봐. 그리고 모든 거를 본인 위주로 하고 싶으면 예약을 받으면 돼. 약간 신봉자들만 데리고 하면 돼. 장사를. 단골들도 많을만 하네.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 막 욕쟁이 할머니 집 가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뭐 국밥 두 개 주세요. 뭔 국밥? 시발로마 이렇게 욕했을 때, 예? 하하하, 아이 욕쟁이 할머니라서 욕을 잘하시는구나. 아이 욕 맛있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뭔 국밥 처 먹을 거야? 시발로마. 하하하하. 소머리 국밥 두 개 주세요. 예. 네. 진작 얘기할 것이 씨발로마. 아, 근데 이 씨발 할머니가 자꾸 아까부터 욕을 계속 하시네. 그거 웃어줄 때 그만하세요. 이런 것처럼, 어? 아니, 자꾸 그 말끝마다 씨발로마, 씨발로마 그래요. 예? 네? 적당히 좀 하세요, 저 어르신, 예?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는 친절해야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가는 저런 물음에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자영업자로서 당연한 어떤 그, 운영 방침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게 저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걸 수 있겠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모든 실마리가 잡혔어. 내 결론. 저 사장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야. 그리고 아무리 맛있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저런 잡음은 떨쳐낼 수 없을 거야. 모든 게 본인 원하는 대로 본인 사정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 남에게 가끔씩은 이해를 구할 때도 좋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는 배려를 해야지. 김밥이 맛있듯이. 결론이 이거야, 나는. 아, 근데 힘들면 안 하는 게 맞아. 남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내가 이만큼 힘들어요 해봤자 그거 뭐 누가 들어줘.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들은. 맞아. 뭐 음식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더 뭐 가성비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할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컨셉도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시간 참 빨리 간다. 헤드라인 몇 개 정해놓고 터니까 개알차네. 근데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오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